1, 2, 3, 4차로 넓은 도로입니다. 직진한 차들은 신호대기 중에 있었어요. 제일 바깥도 4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갑니다. 우회전하기 직전에 갑자기 어떤 사고일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1, 2, 3, 4차로 3차로에 직진 대기 중인 차들이 있죠. 그런데 아이코 하하 상대 차가 깜빡이를 켜고는 있었는데요. 저게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라면 저 깜빡이 보일까 안 보일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깜빡이 보이죠, 이거. 근데 저게 운전자 눈에 보일까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죠. 왜냐면은 블랙박스는 여기 있고 운전자는 여기 있으니까 A 필러도 있고 그리고 뒤에 차도 있고 저게 잘안 보입니다. 또 마침 운전자가 딱 보일 상황에 거기서 깜빡하고 불이 켜졌다 꺼진 상황이면 그건 또안 보이죠. 또 설령 저 보인다면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이럴 때 저기 깜빡이 킨 차가 있는데 서 있는 차가 그럼 그차 때문에 내가 가다가 멈추고 양보해 주나요? 아니면 그 차한테 빵 해주나요? 그렇게 하면 도로가 엉망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 뒤에서 오던 차가 목격한 영상이 또 있습니다. 목격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뒤에서 오던 차가 차에 당긴 겁니다. 흰색 차 가고 있죠? 저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저 상황에서 자, 저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쫓아왔어요. 나 같으면 저 피한다 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손 든 분 계실 겁니다. 난 저거보다 더 심한 것도 피했어. 그건 그때 운이 좋아서 아닐까요? 쭉 직진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차가 있고 나는 우회전할 거고 그럼 우회전할 때쭉 우회전을 가면 되는 거죠. 게다가 교통선까지 있으니까요. 옆에 교통섬 있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우회전할 거고 앞이 비어 있고 저 앞에 직진할 차들이 몇 대 있긴 하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갑자기 들어올 때 뒤를 봐야죠. 그리고 뒤를 보고 뒤에 차랑 나랑 거리 간격이 있네. 한 20m 있네. 20m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나죠. 왜냐하면 섰다 출발할 때 섰다가 출발하면은 1초 만에 몇 메터 갈까요? 1초 만에 못 움직여요. 1초 만에 핸들 꺾는 것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는데 또 1초 동안에 얼마나 갈까요? 그동안에 한 1메터 갈까요? 한 2초에 움직이는 1메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똑바로 앞으로 쭉 나가려면 3초가 돼야 이제 직진으로 들어서는 거죠. 그러면 뒤에서 오던 차 시속 40km로 온다. 그리고 1초에 10m예요. 20m 뒤에 있었다. 그럼 내가 꺾으려고 마음 꺾기 시작할 때부터 2초 만에 그 차는 벌써 나한테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차는 내가 안 보입니다. 내가 깜빡해서 뒤에가 보겠지. 내 뒤에 있는 차들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가 나올 때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에 잘못이 있습니까? 상대 보험사는 90대 10 주장한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사고 피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100대 0이어야만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바로 섭니다. 저런 차들에 대비해서 가다가 브레이크 잡아서 급제동하고 그 차한테 저차 들어오면 어떡하나 빵빵 하면은 우리나라는 특히 크락션 소리가 많이 난다고 그러죠. 일본은 크락션 소리 잘안 들려요. 유럽에 가도 잘안 들린대요. 미국은요, 미국은 크락션 소리보다 미국은 앵앵앵앵 불자동차 구급차 소리 그건 졸라나지만 그러나 크락션 소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이 안 누른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나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는데 거기 크락션 많이 울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교통 선진국에서는 우리는 교통 후진국입니다. 아직까지. 먹고 사는 건 선진국에 따라갔지만은 교통 문화는 우리 아직 후진국입니다. 바로 이런 거. 이런 걸 90대 10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이런 걸 90대 10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100대 0이어야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바로 서는 거죠. 상대방에서 100대 0은 인정할 수 없다고 끝까지 가보자고 합니다. 끝까지. 변호사님 말 한마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끝까지 가서 당신들의 생각이 틀려 처먹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죠. 누가 해야 될까요? 법원에서요. 법원에서 이런 걸 100대 0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는 영원히 후진국에 머무를 겁니다.